주시고 주님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므로다. 야유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유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유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유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하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말로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이의 십자가 달리 죽으시고 또 사망 곳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은 행함으로 하셨어요. 우리도 그 행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야유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을 소원을 이뤄준다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소자 말씀 전할 때 성령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전한 자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축복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옛날 잘 몰랐어. 목사님 그냥 앉아 있는 게 기적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나 잘 이해가 안 됐어. 조금 오버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요즘 제가 신앙이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버지 입에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야 축복이야. 왜? 여기 오시면 평안함 있잖아.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쉼을 얻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빠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빠한테 하나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지 모든 걸 함께 맡긴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 내가 할 일을 해야면서도 모든 것,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야유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준다. 아, 네. 하나님이 소원을 이뤄준대요? 안 이뤄준대요? 이뤄준대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형형각색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강을 통해서 내가 참 병약한데 아버지 병원에가도 안 낫고 약을 해도 안 낫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저 좀 고쳐주세요. 이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거 사람은 싸운다고 해결 돼요? 안 돼요. 누가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리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일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목사님 말씀이에요? 장로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붙잡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 저거 좋은 글이구나. 그냥 마음의 양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계속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저 부르짖으리 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걸 붙잡고 밤새도록 해보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만 놔라 나 나가야 가야 돼. 환도뼈를 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가 형이 올 때 올 때 에서가 동생이 불쌍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드라마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이거 믿자고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시계불할 마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저 왔어요. 김을순이가 왔어요. 오픈이가 왔어요. 저 마음을 아시죠? 저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이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는데 야이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소원을 이뤄줄 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첫째 간단하게 십계명 다 하고 복잡하니까 십자가 사랑 함축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 대인 관계 이 두 가지예요. 아, 그런 거냐면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아, 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가시밭길 걷고 마지막에는 골고다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은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주여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했던 분이 예수님이야. 왜? 하나님이면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많았었던 거야. 버림받은 거야 그때는. 왜? 음부의 세계로 무덤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철교를 보냈고 우리를 구원하게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사랑은 부활의 영광이 가짜예요. 아셨죠? 아멘.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잠잠히 기다리래. 아, 네. 가타내지 말래. 아, 네. 신기하지 말래. 아, 네. 입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아쉽죠? 우리 믿음의 선지들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 아까도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전쟁은 야에게 속했다 했어요. 아, 네. 하나님이 속해서 하나님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하나님 기르는 양이요? 그 백성이라고 했어. 백성은 그 왕을 따라가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거야. 대통령도 정치자라면 대통령이 정치자로 나라가 번영하고 우리 평안히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나라를 민족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왜 기도하는 지 아세요? 나라가 바로 서고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이파저파 쪽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 기도 짓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짧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봐. 빡빡 웃으면 하나님 저 오늘 예쁜 일 있죠? 이웃에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살아. 근데 거기 가서 좀 돌보라고 가서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 네. 주님이 가서 하실 일을 대신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잘한다. 내 높할 거를 보았고 내 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은근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서 하나님 저 이런 건데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준다니까. 자녀들이 이쁘지도 않고 엄마 아빠한테 욕도 달라고 주세요 안 줘요?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들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뭐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갈 바를 몰라. 말씀이 없이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방향 목표가 어디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와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 보면 복잡하잖아. 이게 쉬운 것부터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잠에서 31장까지 있어요. 맨날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지혜서에 지혜서. 솔로몬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어려운 것, 뭐 민수기 이런 거, 레위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세요. 저도 이 성경을 지금도 계속 보는데 제가요 1년에 5독씩 계속 지금 봤는데 지금 7독으로 높였어요. 근데 하루 밀리면 다음날은 3, 40종을 읽어야 되면 서너 시간이 막 가야 돼. 힘들어.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되네. 억지로 당하니까 되는 거야. 야 그렇구나.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철도 레일에 올라가면 그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한 거예요. 가요.
부산을 향해서 갑니다. 대전을 향해서 가요. 우린 천국을 향해서 오늘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주님에게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저희 어르신들 마음은 다 몰라. 근데 주님을 아실까? 모르시죠? 아셔요. 이제 마음을 어디에 드려? 딴 데 뺏기면 안 돼. 주님 저 왔어요. 오늘 주님에게 왔어요. 이렇게 우리 말씀 상고할 때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3대 사역 쪽에서 복음 전파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우리만 천국 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 가까운 자녀, 이웃, 형제, 친척. 첫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움직이세요. 세 번째는 물질을 도와줘야 돼. 사람은 행함을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진리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눌린 자를 잡게 되시고 눈먼 자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못 듣는 자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 와앉아 계셔도 하나님 음색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음색 들려? 안 들려요. 그래서 경청! 아멘. 경청할죠? 귀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경청!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10년까지 생일 들려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팍 찔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70년, 80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진정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바로 쓰지 못하고 주님 회개하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2024년도 3월 30일 부활주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자 되고 강건한 축복을 물붓듯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이 아버지 부활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오후 시간에 이렇게 귀한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유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어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사랑 나눔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제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드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